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입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사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측 실무협상 대표이신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자, 그제 8일이죠. 여야간 원구성 협상 결렬됐는데 그때 결렬에 가장 큰 견해차가 있었던 이슈는 어떤 건가요? 결국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당에서 네. 맡을 것인지 야당에서 맡을 것인지의 문제인데 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네.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여야 관계의 어떤 신뢰를 복원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이 협상 결렬의 가장 큰 배경이자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의지를 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협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당 측이 보여준다면 그럼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법사위를 포함해서 뭐 좀 이렇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신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국회의장 중재를 통해서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합의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번복해버렸죠. 네. 그때로부터 여야 간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돼버린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맡게 되었는데 네. 이 원구성을 한다는 얘기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여야가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자면 이전에 검찰개혁 합의가 파기되었던 것이 다시 복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합의를 합의대로 존중하고 준수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 이것을 하려는 의지가 여당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임 원내대표가 월권적으로 합의한 후반기 원구성 합의, 즉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다라고 한 합의만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의견이 갈려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도. 오늘 박용진 의원은 합의사항 지켜야 된다. 법사위원장 넘기는 게 큰 정치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언론에서.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절대 주면 안 된다. 라는 의견이 있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건 당연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소위 옥상옥의 기능, 상원처럼 기능하는 이 권한을 떼어내고 다른 일반 상임위처럼 체계작구 심사권과 소속기관들 감사하는 소속기관들 관리하고 감사하는 이런 기능만 남긴다면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세 가지 의견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것은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죠. 네네. 그거는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도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당은 합의를 파기해놓고 야당에게만 합의를 지키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죠. 여야가 모두 합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국민의힘이 기존 검찰개혁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네. 국회 개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법사위원회가 법률안의 체계 작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서 네. 각 상임위원회가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회부한 법안을 자의적으로 붙잡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국회에서 상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늘 들어왔는데 네네. 국회 개혁 차원에서 법사위의 그런 권한과 기능들을 삭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네. 국회를 정상화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한사건 맡겠다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유도 네. 그 법안의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서 네.
이를테면 게이트 키핑을 하겠다는 뜻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네. 국민의힘도 구태여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고집할 이유도 없고 네. 또 야당 입장에서도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원구성 협상에서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자, 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검찰개혁 여야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의지를 보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현재 법 통과 이후에 국회에서 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속 법안들을 입법해 가기로 하고 특히 중수청 설치 법안을 입법하기로 합의했는데 네, 그랬죠. 저희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명단 제출도 안 했죠. 예. 그래서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도 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죠. 네. 즉시 가동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헌법 소원 제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헌법 소원 제기했죠.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합의를 부정하고 불복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 헌법 소원도 즉각 취하되어야 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정도가 선행되는 것이 검찰개혁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정도의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는 것 이렇게 되면 법사위원회에 대해서도 훨씬 더 유연하게 이야기해볼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예, 이렇게 받아들여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국회를 정상화하고 여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런 차제에 그런 네. 차제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 개혁 차원에서의 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문제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기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그 기간 안에 열 수 있을까요? 국회의장을 선출을 하면 네.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인사청문회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뭐 기본적으로 뭐 여야 관계나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꾸 시간이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지난하게 오래 끌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의장을 선출해서 국회 공백 상태를 막고 당장 시급한 인사청문회도 인청 특위를 꾸려서 진행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합의하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기간이 오늘까지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임명 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요청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문제는 국회가 공백 상태여서 네. 지금 국회의장도 없고 또 무슨 기획재정위원장도 없고 상임위원회도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네. 그 재송부 요청서를 받을 주체가 아무도 없는 그러네요. 상황에서 재송부 요청을 받을 사람도 없네요. 그걸 보낸 것 아닙니까? 예. 예. 저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식으로 그냥 독주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서 네. 민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화물연대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 대통령은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뭐 법안과 관련된 문제라서 화물연대 측에서는 원포인트 원구성을 추진해서라도 빨리 좀 논의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실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나요? 예, 그것은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아, 국회의장. 여야가 네. 안전운임제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일몰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네.
또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인데 네. 이걸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바로 직권 상정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지요. 네. 예.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선출이 우선이다. 네. 자 원구성 엊그제 그 해결 타결점을 찾지 못하셨는데 여야 실무회동 언제 다시 기약이 있는지 약속이 있는지 아직 없습니다. 아, 물밑 접촉도 없습니까? 예, 아직 뭐 입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서로 통화할 내용이 없는 거죠. 답답한 상황이네요. 자, 우상호 비대위 출범과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전당대 관련해서 당권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당기자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이 45%나 되는데 이러면은 1대 90 정도 당원과 그 투표 가치가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니까 조정하자. 그다음에 일정 관련해서는 뭐 조기 전대론 또는 전대 연기론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두 가지 정도 쟁점이 남아 있는 건가요? 아 지도 체제 문제까지 세 가지죠. 네, 그 저는 저 원내 업무를 주로 맡고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비대위와 또 비대위가 구성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더 이상 말씀을 굉장히 아끼시네요. 예. 그런데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만 네. 전당대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당 대표와 또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의 룰을 네. 바꾸는 것은 당내에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당원 구성원의 합의만이 아니라가 어렵다면 적어도 경선의 주자 후보들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겠지요. 네. 그런 일들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을 거고요. 그 검토가 있다면 그런 조건, 그런 전제 조건 속에서 룰 변경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전당대회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 역시나 조기 전당대회나 또는 전당대회 좀 연기하거나 뭐 모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지금 시기에 시기를 또 조정하는 것 역시나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역시 후보들 간의 당내 사정이나 여러 가지 준비 상황들을 고려해서 뭐 판단해서 합의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겠으나 네. 다 유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예정된 대로 치르는 것이 다른 혼란이나 분란을 야기하지 않는 일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비대위의 네. 역할이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것 그리고 평가를 잘하는 거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그게 뭐 젖잘사가 됐든 뭐 그냥 증거라고 해야 된다고 하든 평가를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2012년 대선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그 당대표 되고 하면서 당대표 되기 직전에 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당이 정말 갈라지고 깨져서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당시 당을 탈당한 경우도 있는데 평가 자체도 사실은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평가 작업이 없이 네. 당이 혁신의 방향과 쇄신의 방향을 제대로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반드시 냉정하고 냉엄한 평가가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이 평가가 좀 객관적이고 뭐랄까요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네. 어떤 정파적인 또는 개파적인 이해와 요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평가가 그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체계와 방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남김없이 성역 없이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당이 거듭나야 될 큰 쇄신의 방향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